G5를 가지고 야외로 나왔습니다. 뭐 야외에서 테스트를 하는 이유는 없어요. 실내 뭐 스마트 타켓에서 테스트를 해도 되지만 이게 G5이잖아요. 그러니까 지금 주말인데 실내에서 스톱하면은 주위에 민폐가 갑니다. 그래서 가능하면은 이렇게 야외에 기회가 되면 야외에 나와서 테스트를 많이 할 생각이고, 자 오늘 야외 테스트 타켓을 두 개를 놨어요. 저기 10m 이상이 되는 거리에서 놨는데 아마 저거 맞추는 거는 조금 힘들 것 같아요. 바람도 많이 불고. 그리고 지금 요 옆에 보이시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얀 색깔 타켓. 저거는 사이즈가 좀더 작은데 가깝습니다. 한 5, 6m 정도 되는 거리인 것 같아요. 그래서 먼저 요거를 한번 쏴보고, 저것도 한번 쏴보고, 대략적으로 게임용으로 쓸만한지에 대해서 한번 테스트를 해보려고 해요. 지금 요 위에 올라와 있는 강학은 저도 모르겠어요. 이거 알리에서 구매를 한 건데, 뭐 그냥 좀 이뻐서 달아놨습니다. 이뻐서 달아놨는데 0점은 안 맞지만 뭐 비슷하게 해서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. 먼저 쟤를 한번 맞춰볼게요. 단발. 볼트 스타트 잘 걸리고 이 정도 거리는 뭐 거의 뭐 쏘면 다 꼽히는 수준이네요. 이제 멀리 쏴볼 건데 별로 기대는 안 합니다. 얘가 지금 완전 순정 상태라서 집탄이 그렇게 썩 좋을 것 같지는 않아요. 네. 한번 쏴볼게요. 다 샀습니다. 뭐, 한, 10발 중에 한 서너 발은,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. 자, 촬영 중에 장전파가 부러지는 사태가 발생을 했네요. 이런 젠장한.